홍건이 있어요? 홍건? 홍건. 홍건은 없어요. 홍건은 없어요. 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. 세제 가지고는 할 수 있어. 세제. 빨리 와. 일로 와, 일로 와. 머리 갔다. 4만 킬로 탄 현대 LF 뉴라이즈 LPI입니다. 제 트렁크에는 뭐가 있을까요? 좀 전에 세차했으니까
세차용품 빼고 이렇게 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요. 가끔 쓰는 유리창 청소기.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소화기. 그 다음에 요 위쪽에는 우산들이 나란히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제 도구. 보통 보면은 안쪽에는 응급용 엔진오일과 그 다음에 각종 왁스, 그 다음에 이거는 운전석 소화기인데 지금 빼놨고요. 그 다음에 타이어 코팅제, 이건 거의 안 쓰는 거고. 그 다음에 유리 세정제 마찬가지로, 이건 세차할 때 쓰는. 그 다음에 이건 뭐 생전과에 쓸 일이 없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왁스, 요것도 선물 받은 겁니다. 하도 차관리를 많이 하니까. 뭔가 있냐. 자, 혹시 모르니까 연장 도구가 있고.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, 뭐 그냥 보시다시피 연장인들하고 각종, 그 다음에 전구, 이상용 전구류 이런거 통으로 가지고 다니죠. 네, 라이트 이거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공용으로 쓰는 타이어 볼트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거. 그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붓펜과, 이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막 제거제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LF 소나타는 모르겠지만 뉴라이즈는 요런 게 있어야 헤드라이트의 전구가 나갔을 때 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있어요. 근데 이건 좀 큰 거고요. 작은 거, 작은 거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. 갖다 놔야 될 게 많네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개인택시 모임 클럽 스티커입니다. 요거 붙은 차는 저랑 같은 동호회라고 보시면 됩니다.